올리래. 자, 셋, 넷. 예. 하나, 둘. 오. 야. 이게 뒷발이거든요? 이렇게 긴 게? 어. 앞발은 또 나왔어요. 좀 있어야 나와. 얘가 더 아니야, 빨리 나오고. 줄 것도. 앞발 대짜는 좀 늦게 나와. 이거 찍어요? 예, 예, 오세요. 우와. 하나, 둘, 셋. 설거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긴 게 앞발. 앞발. 오. 언니 한 손 더 나와야 돼. 또 나와야 돼. 또 나왔어. 또 나왔어. 하나, 둘, 셋. 한 손. 공덕동 네. 족발 골목 오양 족발 집에 하면은 많이 알아보고 많이 사와줄 거예요. 예. 야. 들어오세요. 앞발은 좀 넓적하고. 뒷발은 좀 어 길고. 오. 앞쪽이 다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서울 마포 공덕동.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족발 뜯으러 왔습니다. 50년 이상 전통을 자랑하는 공덕동 족발 골목. 가성비 짱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현재는 수십 년 된 대여섯 군데 족발집이 한 군데 모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곳에 추억 있는 분 많으실 텐데요. 저녁에 오면 자리가 없다 하여 애매한 낮 시간에 왔는데도 이미 주당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과 젊은이들 세대 구분 없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의 선택은 바로 오향 족발집. 공덕역에서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집입니다. 때마침 족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오. 야. 이게 뒷발이거든요? 이렇게 긴 게? 어. 앞발은 또 나왔어요. 좀 있어야 나와. 얘가 더 아니야, 빨리 나오고. 줄 것도. 앞발 대짜는 좀 늦게 나와. 평균 한 몇 개나 나가요, 다리가? 하루? 요새는 많이 안 나가지.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7, 80개 나가지. 제일 전성기 때는? 아, 옛날에는 말고 150, 200. 하루 평균 150, 200. 주말에는 엄청 나갔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아니지. 우와. 하나, 둘, 셋. 설거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긴 게 앞발. 앞발. 오. 언니 한 손 더 나와야 돼. 또 나와야 돼. 야. 이게 좀 식혀갖고 이제 썰으셔야겠네. 그래.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죠. 앞발 뒷발이. 그러니까. 내가 때문에 되나? 야. 앞발은 좀 넓적하고. 뒷발은 좀 어 길고. 오. 앞쪽이 다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야, 언니 방송을 많이 해보셨나 봐. 아니요. 딱 비교해서 딱 보고. 아니. 어우, 뜨거우시겠다. 네. 많이 뜨거워요, 기름보다. 야. 다 됐다. 고무 뽑아야 돼. 또 나왔어. 또 나왔어. 하나, 둘, 셋. 한 손. 공덕동 네. 족발 골목 오양 족발 집에 하면은 많이 알아보고 많이 사와줄 거예요. 예. 아.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순대국제입니까? 순대국제죠? 예. 저기로 앉으세요. 네. 침 5만 cc 흘려버리게 만든 족발의 비주얼.
저희는 족발 대짜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은 이렇습니다. 족발 막국수 순댓국. 소주도 아직 4,000원이었고요. 매운 족발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세팅. 근데 주문하지 않은 안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서비스라는데요. 서비스 1번 음료수. 두 번째 순대와 내장과 고기. 간도 주시고 허파도 주시고 볼살, 함정살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순댓국. 그것도 순대와 순댓국은 무한 리필입니다. 경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날 주는 게 아닌 수십 년간 꾸준히 해온 전통입니다. 4인이 모두 주문한 35,000원의 행복. 와, 한번 그냥 보여주세요. 우와. 넓적한 앞다리입니다. 앞발은 뼈가 이렇게 오목하게 생기고 뒷발은 뼈가 길고 오. 이렇게 오목해요. 이렇게 오래 서셨나 봐. 예, 한 30년 됐어요. 30년이요? 네. 포장 손님도 많았습니다. 터지네, 터져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먹어봐야죠. 깨지겠다, 깨지겠어. 여, 나왔다. 오. 얘도 서비스예요?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35,000원 족발 한 상입니다. 아, 와, 이거 뭐 거의 한 그릇인데 이거? 서비스인데?
네, 뭐 안에 빌려주신 거예요? 족발 먹기 전에? 순대 한 번. 일단은 간. 간도 크다. 아. 맛있어. 야, 고기 드셨나봐. 항정살도 있는데? 항정살. 떡볶이. 아우 좋다. 깻잎 향이 확 올라온다. 순댓국도 맛있다. 대학생 때부터 다닌 곳이지만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쏟아진다, 쏟아져. 네. 어우, 뜹니다. 첫 번째, 이거 뭘까? 반질반질. 껍질이 살짝 붙은. 이야. 자, 짠. 새우젓 살짝 올리고, 새우젓 살짝 올리고, 주워 마시다가 먹는다. 맛있다. 껍딱이 맛있어요. 살고 껍다리 적절하게. 엄청 부드럽네. 자, 하나. 자. 새우젓도 올리고, 쌈장 올리고, 고추. 마늘. 그렇지. 맛있겠다. 자. 따봉. 뜯어줘야지 또. 자. 간간해가지고 뭐 새우도 안 줘도 된다. 양념이 잘 되어서. 나도 하나 뜯어야지. 오. 그렇지. 그렇지. 오. 이런 게 맛있어. 뭐가 손인지 뭐가 족발인지 모르겠다 이게. 자. 들어서 이거. 자. 족발? 족발. 그렇지. 맛있다. 오. 앞다리. 아, 무기네, 무기. 우가, 우가. 뜯어 먹을 수 있게 좀 남겨주셨네? 잘 먹고 다
여기다 있다. 응? 그 산이야? 오, 오. 무릎팍. 유. 옛날 백열 전등 담아갔네. 딸랑딸랑. 양도 많고 그 맛있음에 계속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짠. 대표 줬는데, 오, 또 한 그릇 됐네. 아, 오, 아주 좋아. 또, 또. 비 오는 날 푸근한 인심에 공덕동 오양족발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